같이 배워가요. 이제까지 저는 뭐 그렇게 왜 웃어요? 내가 그렇게 좋아? 웃지 마시고. 왜요? 왜 웃어요 그런다? 무슨 교육부나 청와대에서 지금 이 직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. 뭘 무슨 질문이에요? 잠깐만. 네, 제가 신체상에 조금. 네. 나를 국정감사장이지만 보도 책임자한테 직접 물으시는 건 제가 보고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. 답변하지 마. 에?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? 그래서 왜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? 독점 규제 그 다음에 공정. 네, 정확히 반말하지 마시고요. 한성규 군 간부를 문화를 정말 희롱하고 조롱한 것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있습니다.